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자. 믿음의 그릇을 키우자. 뭘 키우자고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자.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이 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죠, 그죠? 비가 왔어요, 비가 밤에. 우리 집은 이제 제가 잠자는 곳에 그 새로 만들어진 그 뭐라고 판넬로 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소리가 조금 잘 들리는 것 같아요. 판넬이 돼가지고. 근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비가 오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바가지예요. 뭐라고요? 바가지 알아요? 집사님 바가지 있어요? 물품은 와요. 오, 그렇지. 물품은 바가지 집에 있죠, 그죠? 근데 비가 여기서 막 쏟아지는데 요 바가지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물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지죠, 그죠? 여기 이제 바가지가 아무리 바가지에 옛날에는 다 초가집 해가지고서 빗물 받아가지고 머리 감으면 때 잘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뭐 빗물 받아 쓰는 사람 없는데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엎어놓은 바가지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릇이 있어요. 요만한. 이게 그릇인데 뭔 그릇이냐고 봤더니 간장 종지 있어요? 간장 종지 요만하죠, 그죠? 간장 종지 사람들이 보자는 거지. 우리 할머니들 재미나요. 옆으로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간장 종지에 비가 쏟아지는데 받아지는데 얼마나 받아질까요?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간장 종지 쬐끔이죠, 그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집에도 그 기름통 큰 거 있잖아요. 시상에 이래가지고 받았는데 비가 오면은 많이 받아줘요? 적게 받아줘요? 많이 받아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릇은 제가 세 가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엎어져 있는 바가지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빗물이 안 들어가죠. 쬐끄만한 간장 종지는 지가 받아봤자 그만큼 차면은 그냥 넘쳐버리고 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릇이 크면은 세상에 여기까지 가득 차고서 넘칠 만큼 엄청나게 물이 차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축복받을 그릇을 크게 키우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안 받을 거야. 바가지처럼 뒤집어 놓고 하나님 주시는지 받아. 그 사람 복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내가 나지 주시옵소서. 부어주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 들어가고 넘쳐버리고 끝나요. 그릇이 크면은 세상에 엄청나게 받는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147세. 근데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를 아나 봐요. 내가 이제는 얼마 못 살겠다. 죽을 때가 돼가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얘들아, 얘 아버지 아들들 전부 다 12놈 다 모여. 그래가지고 12 아들을 야곱이 딱 부르더니 12 아들 요 아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셨다.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조상인 야곱이 죽기 전에 큰 놈 르벤 막내 베냐민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우리 49장 3절 이하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도 기도를 했거든요. 노아 할아버지 얘기하시는 분 아멘? 아멘. 노아에게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대요. 셈, 그 다음에 함, 야벳. 근데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이 노아가 축복을 한 대로 오늘 이 땅에 지금도 노아의 축복대로 살아가요. 생족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우리도 얼굴이 조금 노리끼리 하다 해서 황인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종교,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야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생족에게 이 종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함은 요거는 아버지의 어떤 그 잘못을 드러내는 바람에 그분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느 굉장히 그 고통을 받는, 여기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 흑인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됐고, 야벳은 이건 백인인데 잘 보세요. 노아가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라. 야, 백인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뭔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는 셈의 장막에 신세를 지게 된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종교적으로는 셈의 후손들에게 도움을 받는 백성들이다. 야, 이게 노아가 그렇게 축복 기도를 자손들에게 했는데 그대로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는. 근데 야곱이 열두 아들을 불러놓고 쫙하니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기도한 대로 그 열두 지파의 후손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내가 야곱이 복을 받든지 뭐 노아가 복을 받든지 뭐 그건 둘째 치고라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게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이 다르대요. 그럼 그렇게 복을 받으려면은 뭐가 커져야 된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예, 여기 설교는 오늘 다 끝난 것 같아요. 뭐, 다 간단해요, 설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가 할아버지가 옛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세만 야벳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더니 그게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 흘러가고 있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에게까지 계속 흘러가는데, 나도 예수 믿고서 축복, 영적인 신령한 복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복도, 신령한 복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받자. 아멘. 근데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축복의 비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도 오늘 인간들이 바가지 씌워 놓고 있어. 바가지 거꾸로 뒤집어 놓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안 받을게요. 이거는 안 받을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꼬라지가 바가지 씌워 놓고 뒤집어 놓고, 이해되시면 아멘.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내가 이럴까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복을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듯이 햇빛을 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요 인간들의 쏘가지가 못 돼가지고 바가지 뒤집어 놓고 이렇게 이게 바가지예요 바가지 이렇게 다 뒤집어 놓고 나니까 밑에 물 하나도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쬐끄만한 종지에다가 받을 게다가 쬐어 복 주세요 몇 개 주고 나니까 넘쳐버린 거 없어. 근데 큰 그릇이 되자. 여기까지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축복 기도를, 축복 기도를 귀하게 여기자. 귀하게 여기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야곱은 보면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비밀도 여기에다가 막 염소 털을 가지고 토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서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예수님 당시, 전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당시에 엄마 아버지가 어린애를 데리고, 누구요? 자기 어린애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축복 좀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딸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쨌어요? 제자들이, 지금도 어린애들은 그렇지만은 요즘 어린애들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어린애는 안 가요? 그러면 그냥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서 숨고, 어린애는 사람 취급도 안 했대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생긴 것도 100년 조금 안 됐어요. 그럴 정도로 어린애는 이게 존재가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엄마 아빠가 어린애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 바빠 죽었는데 애들까지 기어들어가 데리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안으시고 주님이 축복기도 해주셨다. 아, 믿으시면 아멘. 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세상에 예수님의 축복기도를 받은 어린아이들 커가지고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제가 기도를 해도 병이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품에 아기를 안고 축복기도해 주신 그 애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천당 가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요 안아줬던 애기 있잖아요. 그 있지. 걔 이름이 가만 뭐 누구라고 하십시다. 예? 아무개 걔가 내가 축복기도해줘서 걔 장래가 이런 사람이 됐단다. 예수님의 축복기도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무엇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축복해주라. 그러면 그게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면 너희들이 빌어준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이래 엄마 아빠 보고 이쁘다 깎고 그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에
엄마 아빠가 서놓고 하나님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들의 축복에 주옵소서. 애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이게 축복기도 해준다는 것이 엄청나게 귀하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못하지만 목사가 마지막 축도하잖아요. 그죠? 축도가 축복기도를 줄여놓은 게 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게 참 기독교의 전통이 내려온 천주교 신앙을 이어받은 미국 사람들은 이런 어떤 습관이 있대요. 자기가 뭘 하다가 예배 시간 늦었대요. 예배 시간 보니까 목사님 설교 다 끝났겠다. 그러면은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집사님 믿으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딱 보고 시장에 목사님 설교 시간 다 끝났어. 아이고 가지 말지 마. 안 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딱 쳐다보고 목사님 축도가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잘 보세요. 본사님 앞으로 축도하기 전에 나가지 마. 진짜예요. 그 사람들은 요 축도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이 늦어도 흘려볼 때 뛰어가서 앉아 목사님 축도 안 끝났다 지하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고 노아가 후손들에게 야곱이 후손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셨고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에게도 축복기도를 해주셨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먼저 가가지고 축복하고 들어가라.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받지 않으면 네게로 돌아온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기도를 대단히 귀하게 여겼다. 근데 오늘날 하도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목회자들의 축도도 시원찮아진 것 같아. 기분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다 그러면 에이씨 뭐 대가리에 서는 거 이거 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이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 근데 28절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축복 기도를 따라서 합니다. 각인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물론 야곱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를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를 하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각인의 분량인데 믿음의 분량. 성경에 보면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에 보배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집에는 큰 집 그릇이 있대요. 우리 집에는 금그릇 없는데 유대 나라 때는 그런 게 많았나 봐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도 있고 더러운 그릇도 있고 윤집사님, 바가지 가지고 밥 담으면 무슨 밥 그릇이에요? 밥그릇, 밥바가지, 국 담으면 국바가지, 똥보면 잘 보세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나는 밥바가지 될 거야 했는데 신상에 국을 퍼담았어. 어떤 사람은 나는 국그릇 국바가지 될 거야 했는데 이 한쪽이 깨졌네. 에이 똥바가지 만들었어.
이게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왜 나는 이렇게. 아니고,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부어주실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분명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혈류 근원이 질병도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렸대요. 아멘.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방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대요. 세상에 시집 가야 될 나이의 처녀가 벌써 붙이고 동네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온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요? 아니, 그렇게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제자들하고 야야야야 어쩌고저쩌고. 아, 근데 여자가 예수님! 하고 더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제자가, 예수님 왜? 아, 저 여자 소리 지르잖아요. 뭐라고 해가지고 좀 돌려보내세요. 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식. 아들이 먹는 떡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막 개에게 던져주냐? 아들 먼저 먹여야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 여자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에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옳습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여자 혼자 또 소리 질러.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자식의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던져주지 않지만은 마루 밑에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세상에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와, 그 귀신 들려가지고 시집 가야 될 처녀가 빨가벗고 동네 돌아다니는 게 뭔 짓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왔는데도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때도 이 여자가 부르짖을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칭찬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그릇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실상이고,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자식이 됐든 그 모든 나타나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현상이다. 현상이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참 많아요. 주야, 돈을 주시옵소서. 그 돈이 뭐예요?
현상이다. 이해되시는 아멘. 주여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새끼 잘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현상이에요. 이해되시는 아멘. 삶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은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다. 근데 현상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실상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집사님 옛날에 그 저기 저 허름불 켤 때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염소 다리 맹 해봤어요? 그림자 놀이. 그림자 놀이도 안 해보고 컸어요. 나 많이 했는데. 호롱불 딱 해놔놓고 이게 창문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손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염소 맹. 근데 요 나타나는 현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만 커지면은 요게 실상이에요. 실상. 이해되시면 아멘. 손 자체가 실상이고 나타나는 이것은 현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현상을 달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보세요. 집사님, 하나님 뽀드 하나 주세요. 너 뽀드 주면 자식 안 됐나? 350만원짜리 딸내미가 사준다고 그랬대.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저 집사님 뭐라고 그러냐? 박 집사님 안 도와주면 당신 돼 있어봐 또 소용없어. 그냥 맞아. 그 말은 맞는데 맞는 말이면 이게 현상이야. 잘 보세요. 그죠? 이게 현상. 오늘 우리는 왜 자꾸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느냐? 현상을 두고 기도를 해요. 현상을 근데 뭘 키우자고요? 믿음의 그릇인 실상을 키우자. 이게 커지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고 안에 뭐가 들었어요? 돈 있어요? 돈도 있을 기고 하나님 창고 안에 뭐도 있어요?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나님의 창고 안에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의 창고 열쇠를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창고 안에는 쌓여 있는데 열쇠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 창고 안에 있는 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야 이놈아 열쇠 가지고 가서 열어. 열쇠가 뭐라고요? 실상. 이것이 믿음의 그릇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설교는 되게 쉬운지 어려운지 내가 판단할 일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이해되시면 아멘. 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진짜요. 우리는 축복 기도라는 게 흘러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는 하나님의 창고는 없는 것 없이 가득 차 있는데도 믿는 우리들이 왜 주세요 별짓을 다 해도 왜 그렇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지내는지 큰일 났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갈 때 많아요. 근데 축복 기도는 여러분들과 제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했지만 기도한 즉시 어떤 사람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도 못 가본 천당 그 양반이 가가지고서 내 얘기 듣고 왔대요. 나도 못 가본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집사님은 입신을 하는데 난 입신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즉시 또 병이 낫는 거 하면은 한참 뒤에 병 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축복기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 이거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바가지 엎어놓으면 안 된다. 비 안 받아줘. 아무리 폭풍이 쏟아져도 꼭 쬐끄만한 간장종지에 받아봤자 그거 몇 방울 안 돼. 믿음의 그릇이 크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자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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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안 될까? 믿음의 실상이 없더라. 이걸 실상을 뭐라 부른다고요? 믿음의 그릇이라고 그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 실상이 있으면 현상이 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여러분들이 유다하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형님이 유다 야곱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단. 근데 유다라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유다라는 사람은 레아라는 사람의 넷째 아들인데 이 유다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형제간들이 유다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와, 원수들이 덤벼들면 그냥 가만 안 돼. 그 다음에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된다. 세상에 형제간들이 절한대요. 그 다음에 수사자와 같이 위엄 있고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왕권, 왕의 권한이 떠나지 않는다. 근데 유다를 잘 보시면은 성경에 보면은 자기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애들을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르라는 이게 유다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하고 잤대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랬는데도 이 유다에게 두 가지 아주 좋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허물은 많았지만은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은 많지만은 이 유다에게 성경에 보면은 자기 동생 요셉을 형제간들이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요셉을 그때에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죽이지 말자. 뭐 하지 말자고요?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에 반대해. 다른 아홉 형제간들은 전부 다 요셉 저 새끼 말이야.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죽이 말자. 그런데 유다만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안 돼. 죽이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유다는 뭘 말하느냐면은 자기 막내 동생을 애굽에 데리고 갔잖아요. 베냐민. 그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그럴 때 베냐민 집에 못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내가 대신 종 되겠습니다. 대신.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야곱이 영감에 따라서 축복 기도를 하되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열두 형제 다 제가 얘기 드리기는 저도 잘 모르니까 모르고 또 유다를 보니까 못된 짓을 못된 짓 자기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지만은 잘못된 것도 많았지만은 사람을 죽이지 말자.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겠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걸 보고서 너에게 왕이 계속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다윗이 유다 지파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영원토록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유다에게 왕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영원토록 이어지더라. 근데 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단 지파에 대해서는 이게 그 뜻이 심판이래요. 심판. 네가 옳고 네가 나쁘고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신학적으로 많이 가지지만은 이 단에 대해서는 뱀이라고 그래요. 뱀. 독사. 그리고 말의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말 탄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뒤꿈치를 문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몰라요. 이게 해석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이 단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이 나라가 나누어질 때에 북쪽의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어요. 뭘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단 지파 있는 곳에다가. 이게 여러분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사는 어때요? 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죽이지 말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단 지파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14만 4천 명의 명단 중에 단 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생명에 대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만약에 내와 내 후손 가운데 단 지파처럼 독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물어서 넘어지게 만들면은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자. 기도하자.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이런 아들 주시고 이런 딸 주시고 이런 거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손자 손녀들까지라도 하나님 쓴뿌리 단과 같은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주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